국내 양대 해운사가 나란히 채권단 관리를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현 사태를 두고 과거 막대한 자산을 처분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한 조양상선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 3대 원양선사 중 하나였던 조양상선은 IMF 당시 경영난에 빠지자 선박과 광양터미널, 해운자회사, 금융계열사 등 총 자산의 70%를 처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부채 비율 200% 달성 기침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산 매각으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는 등 이 선사는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캐시카우를 대거 내다 팔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지난 2013년 말부터 전용선 사업, 항만터미널, 컨테이너 장비, 금융계열사 등을 매각해 조성한 2조 원 이상의 현금을 부채 상환에 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자산을 대거 처분함으로써 급속도로 경영 파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단행한 구조조정이 되레 두 선사를 수렁으로 내몬 꼴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본 집약적 산업이란 해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여전히 부채 비율 400% 달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해운 시장의 중요성과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다 팔기식 구조조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